How are you?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레인아웃 시 아니고요. 퀄리티 같은 게 거의 브레인아웃의 버금가는 그런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해볼 게임 브레인붐. 대놓고 약간 멘탈 터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몇 문제가 있죠? 왜 문제 많다. 183번 똑같이 183번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보아하니 이것도 퀴즈의 구조 자체는 브레인아웃과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중복되는 문제가 겁나 많을 거예요. 중복되는 문제들은 좀 최대한 빨리 풀어보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보죠. 자, 오늘도 힌트장인 힌트마스터 휴지 출동합니다. 뿅! 누가 몰래 바꿨을까? 야, 이게 근데 진짜 생긴 게 거의 진짜 브레인아웃이랑 똑같거든요? 자, 제가 브레인 테스트 해보고 다른 유사한 게임들 많이 플레이 해봤지만 퀄리티 자체는 이게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병아리 어디 있을까? 이거 쳤던 문제 같은데? 그렇지. 어찌됐든 여타 브레인아웃 똑같이 따라한 게임들답게 퀴즈 구조는 똑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새끼 오리 찾기. 이거 그 판다 찾는 문제 그거 아니었나요? 아니, 너 보라 파덕 아니냐? 레벨 4 늑대가 나타났을 때 대처법은? 어? 이거는 새로운 문제 같은데? 근데 그림 스타일이나 이런 게 진짜 그 브레인아웃 2 진정한 후속작 같은 느낌이 좀 납니다. 예. 하지만 이것도 따라한 게임이라는 거. 지금 늑대가 접근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런 방식. 요거는 처음 느껴봤네요. 타관은 어딨을까? 이것도 나왔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이 패턴, 요런 그 브레인아웃이나 많이 겪었던 패턴 같은 경우는 당하지 않습니다. 반딧불이 찾기. 숨은 그림 찾기인가? 반딧불 씨. 어? 어? 야, 해를 없애버려서 반딧불을 찾는 거네. 신선했다. 맥주병을 찾으세요. 맥주병? 맥주병이요? 여기서? 맥주병을 찾아보세요. 맥주병. What? 뭐야? 나 어디 풀었어? 왜 구멍 안뜰이 열려있으면 뭔 소리야 이거? 오! 야, 이거는 브레인 분만의 시스템인가요? 아, 여기서 약간 컬렉션 시스템이 생겼어요. 어허, 이것저것 많네. 헬기도 있고. 현재 제 IQ 35입니다. 오케이. 이게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제 IQ가 레벨업하는 시스템인가 보네요. 이 브레인 분만의 시스템을 또 넣어놔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느 컵에 물이 들어있을까요?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네. 너에게 다 알아! 이 게임에 별을 몇 개 주나요? 5개를 클릭해야 넘어가겠죠? 아니, 안 해. 자, 도넛의 개수. 1, 2, 3, 4, 5, 6, 7, 8. 많이 겪어본 문제죠? 이거는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초록색을 찾으세요. 이것도 뭐. 슉! 로켓 발사! 이번에 로켓 발사시키면은 또 새로운 거 얻겠는데요? 로켓에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어? 빨리! 날아올라! 아래에서 위로 초록색 블록을 밟지 않고 꼬리나세요. 아래에서 위로. 하나, 둘, 똑똑똑똑똑똑. 저기요! 아니, 저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아, 드디어 힌트 타이밍 왔네.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양쪽 구역을 눌러서 고리나세요? 뭔 소리야? 자, 누르고.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 뭐야? 아, 초록색만 안 밟으면 되니까 그 옆에 누르면 된다는 소리군요. 똑똑한 아이를 진화했어요. 뭐지? 숨겨진 스테이지도 있네? 오케이, 이거 나중에 풀어봐야겠다. 야, 이거 대박이네. 컨텐츠가 굉장히 많네요. 큰 풍선 한 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람이 새니까요. 구멍 막아주고 쑥쑥쑥쑥쑥쑥쑥 커져라! 순서대로 누르세요. 스타트.
맛있다. So easy. 미끄럼 조심 표지판을 만드세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이거 바나나로 얘를 미끄러뜨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죠? 핸드폰을 흔드세요. 야 여기도 양은 몇 마리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뭐지? 여섯 마리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자 숨겨져 있는 양아 일로 와라. 양 양 몇 마리인데? 구름인 척하는 양이 있어요. 얘가 이거 뒷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 맞네 이 짜식이 이거 숨어 있었구만! 일곱 마리 수컷소를 찾으세요. 수컷소 일로와. A에서 I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A에서 이것도 문제에서 답이 있을 수도 있어. 뭐지? B에서 I의 위치를 바꾸고요. 아 와우 내 멘탈이 터진다. 와, 야 이거는 무작정 그냥 베낀 문제 말고도 은근히 있네요. 새로운 문제들. 오줌이 마려워요. 더는 못 참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빨리 친해지길 바래. 생긴게 약간 그 울트라맨처럼 생겼다 너.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뭐다? 힌트. 스크린을 기울여서 짜라라라라라라라. 그림 속에 있는 네 포유류 고르세요. 포유류는 얘도 포유류고요. 여기서 낚시를 하네. 포유류는 양 그리고 고양이 이렇게 꼬르 넣으세요. 이쪽으로 하면은 막고 가운데로 하면은 막고 위로 해도 막고 배우리 슛! 아 뭐야 골키퍼 신인가? 다 막네.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자, 한 손으로 골키퍼의 눈을 가리고요. 한 손으로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제가 지금 골키퍼 가렸거든요, 손가락으로. 샷. 옐로 카드, 밸브를 떼어버리세요. 망치로 후두겨. 토르, 망치. 아이. 아니면 이걸 밸브를 돌려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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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nope. 하나 둘 셋 nope. 하나 둘 버튼 아 아 수도 없이 당했던 패턴 문제 답이 있다 벌레 먹는 걸 도와주세요 야야야 사이좋게 먹어 야야야 나오지 말고 임마 어 그렇지 팡짱과 미래를 아세요? 내 이름이 팡짱이야? 어. 거북이를 승리시키세요 아 이거 똑같은 문제죠 자 토깽이 붙잡아두고 들어가 거북아 응. 잘가 물을 마셔주세요 어 피지컬 게임이야? 뭐지? 진짜 피지컬이네 호두를 깰 수 있는 건 뭘까요?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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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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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돌이를 깨뜨릴 수 있는 건 이거 너무 억진데?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예요, 요거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 어? 이게 왜 가깝죠? 한 번에 모든 태형을 쏘세요.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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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체. 발사! 슝! 진짜 원숭이를 찾아주세요. 원숭이. 공동짝을 계속 치니까 화가 났어요. 병아리 부하 누나입니다. 병아리가 부활 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스타운트 넘어가지고 온도를 올려줍시다. 샤샤샤샤샤샤샤샤샤. 나와라. 그렇지. 아! 명탐정 휴난. 자, 39번. 양을 집으로 보내세요. 미, 들어가.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되어 양을 집으로 바로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 임마. 뭐해? 아, 스크린 문제 또 나왔네. 슉. 흔들어서 육을 뽑으세요. 진짜 태양을 찾으세요. 진짜 태양은 뭐? 아, 불타올라라.
이것이 진짜 태양이다. 가로등을 켜주세요. 해를 가려서 밤으로 만들어야 돼, 밤. 가로등을 켜려면 맞는데 이거 해를 없애야 되거든요, 일단은. 어, 됐다. 땡. 누가 여자친구인가요? 제 여자친구를 찾습니다. 자, 누구세요? 어? 야, 너 왜 땀 흘리냐? 너지? 누가 뭐 분신술 썼어? 어? 어, 야, 잠깐만! 얼굴 흘러내리는 댑쇼? 야, 야, 너 뭐야? 아, 맞네. 제일 큰 숫자를 찾으세요. 제일 큰 숫자? 이게 제일 큰 숫자? 크기가 제일 큰 숫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뭐죠? 숫자! 두 개를 한 다음 내뜨어서 합성된 숫자 3개를 더해서 17을 만드세요. 이거 똑같은 문제죠? 중복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8 두 번 누르고 하나 주차를 하세요. 아, 나와. 아, 주차 공간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그러면 8이 몇 개예요? 8이 어딨는데? 어. 핸드폰을 오른쪽으로 끼면 8 3개도 보입니다. 포커 밑부분에 아! 아하! 일단은 레벨 48이기 때문에 8 하나, 그림의 8 하나, 카드의 6개. 총 8개 아닌가요? 모든 전구를 키세요. 한꺼번에 누르면 되지. 동전은 총 얼마입니까? 밑장을 빼둔 게 좀 많네요. 에? 아, 10, 14, 19, 28이죠? 양이 몇 마리 있을까요? 너 일로 와. 여기 늑대 한 마리 있다. 컵 안에 있는 물 버리세요. 이거 뒤집어서 슉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쏟아 버려요. 나무에 불을 붙이세요. 가장 작은 계란을 찾으세요. 일로 와. 핸드폰을 충전하세요. 이건 연결하면 됩니다. 샥. 연결됐잖아요. 어, 그렇지. 제 여친 또 등장했네요. 자, 휴순아. 자, 포즈 잡고. 자, 사진 찍을게. 하나, 둘, 셋. 체크. 아, 이것도 기본 필터로 써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 포샵 좀 넣어줘야 되나? 보전 카메라, 그렇지. 어머! No, God, 너 누구니? No. 이거는 다른 사람인데요? 보정이 아닌데? 보정이 아니라 창조 카메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새 사람을 그냥 창조해내셨는데. 자, 모든 쓰레기를 버킷에 버리십시오. 쓰레기, 쓰레기 넣고, 쓰레기 넣고, 쓰레기 넣고, 쓰레기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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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와, 눈빛의 IQ 590. 두둥. 문제 풀 때마다 IQ가 10씩 올라가나 보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레인 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뭐 문제는 훨씬 더 심플하긴 한데 그림이나 이런 게 좀 아기자기 해가지고 보는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면은 계속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